이게 아 이게 조명 조명이 있으면 훨씬 나아. 아니 내가 어저께는 좀 그냥 슬쩍 지나가 말았는데 근데 그때 해야 되는데 찾으려니까 없어요.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김현미가 이제 저기 실검에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 뭐 부동산 어쩌고 난리를 쳐도 꼼짝도 안 하던 것들이 조기숙이가 뭐 부동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응? 뭐 국민이 뭐 실험대상도 아니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문재인이 김현미 쳐부르고 또 이해찬이가 뭐 이해찬 부동산 불안 국민께 송은규 규제로 하는 한계 뭐 어쩌고 이제 그런 기사도 있고 아무튼 이제 막또막 들었는데 이것들 진짜 웃기는 것들 같아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자기들 편이 하면은 저기 한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제 이거는 아니었는데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강화한대요. 근데 그러면 공급을 늘리면 또 집을 더 짓겠다는 얘기잖아.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어댔잖아요. 작은 집들, 저기들, 응? 그러면 지금 또더 지어대라는 얘기 같아. 그러니까 그때 어저께 내가 본 기사에는 뭐라고 했는데? 그러니까 이제 그, 뭐라고 그랬지? 아무튼 뭐가 있었어요. 무슨 박근혜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미친년이 김현미 그 잡년이 아니 근데 내가 어저께 반 기사 제목은 좀 찾기가 힘드네. 근데 한번 지나가면 저는 검색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겠어.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그러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. 집값을 원래 정말 그 내가 생각했던 이제 그 박근혜 시절에 민주당이 그 했던 거 나랑 같다고 생각했으니 같다 생각했으면 걔네들은 공시지가부터 올리면 안 됐어요. 공시지가를 올리면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. 보통 이제 그 공시지가 그 거래가 공시지가의 두세 배 그러니까 세배 정도 하더라고요. 세상에 마을 땅을 파는데도 세 배를 받더라고. 세 배를 달라 그러는데요. 마을 땅을. 그것도 기부받은 땅을. 그러니까 누가, 이제 그 남의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았어요. 그러니까 누가 이제 살라고 그래서 사는 거 예전에 이제. 근데 오래 살았는데, 이제 그때 이제 그땅 주인이 그 집주인한테 이거를 사라. 150만 원인가 사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대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명의를 넘기고 넘기다 귀찮으니까 마을에 기증을 해버렸어. 그러면 그땅 주인, 그 집주인한테 해주면 누가 잡아 처먹나? 왜 마을한테 기부를 해요?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좀 수리해서 살고 싶은데 못하게 한대. 그래서 집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. 그래서 조금 막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뭐 땅을 살 것처럼 하더니 또안 사. 근데 일단은 이제 판 가격이 세 배로 그 이제 30 얼마짜리를 80 얼마에 이제 달라고 그랬네요. 369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세 배가 조금 안 되게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배 정도로 거래되는데 그렇게 이제 저기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리고 공시지가에 그세 배고 뭐 어떤 거는 부르는 게그 금싸라기 땅은 뭐 부르는 게 값이래. 공시지가는 상관없고. 그뭐 이재용이네는 뭐 공시지가가 얼마나 그랬지? 근데 제일 땅그 비싸 엄청 비싼 땅이잖아요. 아무튼 미쳤어 사는 거가. 그러니까 이 문재인 요것들은 이게 이걸 핑계로 다른 짓을 하는 것 같아 지금. 그 건설업자들이 뭘좀 이제 또 재촉을 했는가 뭐 어쨌든가 그럼 조기숙이가 신호탄을 쏴줬는지 어쨌는지 공급을 늘리라는 건집더 지어라는데 근데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. 몇몇 그 몇몇 기득 몇몇 이 돈인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문제지. 그러면 한 채는 세금을 면제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왕창 물리면 다 팔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집값이 싸지면 저기
보니까 집을 그뭐 주거 개념으로 해서 어? 한 채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무료로 해주고 아니 세금을 이제 없애주고 나머지는 그냥 왕창 물리고 어? 그다음에 공시지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공시지가로 해라. 그렇게 해버리면 그돈막그 예전에 뭐 집을 뭐 100채인가 뭐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뭐 어쩐 사람도 있었잖아요.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그 분도 그 이제 뭐 경매 같은 거 낙찰 받아가지고 직장 사는 사람이에요. 막 20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. 빌라 같은 거.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무슨 저 임대 사업하는 건데 요 빌라 같은지 원룸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못하게 해야 돼. 그러니까 집 장사를 못하게 해야지 방 장사를. 그렇게 하면 이제 단독주택이 많이 생길 거야. 아니 집 장사를 못하는데 세를 못 내놓는데 응? 막 올라가겠어요? 그냥 지들 저 편리하게 1, 2층 해서 살겠지? 그렇게 해야 돼요. 그게 집이야. 이건 집이 아니에요. 새 놀려고 막 여기 좁은 땅에다 다섯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소음에 그러니까 저기 집은 너무너무 허술하게 져 가지고 저기 막 옥상에서 물이 새고 저기 막 바닥에 지하가 막 여기 그 지하가 물이 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. 간단한 거를 아주 간단한 거를 그것들은 안 해요. 지금 또 딴짓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공급을 늘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집 지어대라고 이제 그 하는 것 같아. 김현미한테. 그.